육사에 있는 우리 동기병원 홍범도 장군, 김자지 장군 등등 이영 선생 다섯 분의 중상을 철거하겠다고 그것도 간첩같이 모르게 철거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용산 철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다는 것인데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의 용산이 여기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안 되는 겁니까? 육사생들 여러분, 내가 들어갈 돈 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라 국국을 위해서 육사 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한테 침탈당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동기병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한다면 육사 선거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지판을 맞는 육사생도가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지금 흉상 철거하겠다는 김좌진, 그 다음에 지청천, 그 다음에 이범석,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이회영 선생, 이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정대 의원님,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조목조목 반박하자면 지금 뭐 이거 방송 시간 다 투입해도 모자랍니다만 네. 방복회 이종찬 회장의 맞아요. 아주 적절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가보훈부는 자기들이 관여한 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네. 지금 국가보훈부야 뭐 그동안에 그 저기 그 독립유공자 서훈박탈이라든가 네. 또 저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 네. 공적 삭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 역사 도발을 한 지 오랜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보훈부가 한 게 아니라면 예. 당연히 우린 보훈부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보훈부가 국방부를 통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네. 했더라도 국방부가 이걸 응했을까 하는데 이번엔 그런 논란이 하나도 없이 네. 보훈부가 한 게 아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건 대통령 직접 의지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이어 그 극우 또 역사 수탈적 발언을 계속해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게 지시가 내려가고 그 조정한 게 아니라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요즘 얼빠진 장관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네. 이제는 자기가 그 경찰 이첩을 결제해 놓고도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또 네. 말을 해가지고 이게 횡설수설하는 어떤 그 수준이 네. 이미 거의 병적인 수준에 도달한 양반인데 네. 이번에 그 육사의 독립영웅 다섯 명의 그 흉상 철거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네. 걸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랬죠? 국회에 나와서? 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흉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라 그랬어요. 문제 제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예. 예.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제한 것도 하루도 안 돼 뒤집는 양반이다 보니까 네. 위에서 뭐 지시하면은 의례껏 그냥 성의 없이 답변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종섭 장관도 이제 윤석열 장관 꼬봉 노릇은 하지만 네. 적극적으로 지켜줄 의지가 없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은 우리 봉호동 승첩 네, 네. 만주 독립군에서의 네. 그 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아주 대단하신 영웅이죠. 아유 그렇죠. 고려인들의 맞습니다. 또 마음의 그 안식처이자 카자흐스탄에 가셔서는 쫓겨난 거죠. 네. 이 소비에트 공산당 정권, 스탈린 정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갖고 예. 거기 가서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좀 그 그때 제가 기억 유해가 네. 2021년에 국내로 그 봉환이 됐습니다. 그때도 동상이 거기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홍범도 예. 장군의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남공항에 가서 맞이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장군의 기환이라 그러면서 그때 아주 가슴 뭉클한 그 장면도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기가 그걸 에스코트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남공항에 내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참으로 뒤늦게 모신 것만 해도 죄송한데 네.
그리고 또 독립운동, 무장투쟁,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의 삶까지 네. 거의 한국사의 모든 아픔을 거의 뭐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네. 그 지켜왔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연해주의 때에서 그 활동하면서 항일투쟁을 하다 보면 소련 당국과 협조를 해야 됐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편의상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것이지 그때 좌우가 어디 있고 뭐 어떤 그 당시에는 저 소련이 미국 편에 서서 연합군 편에 서 있던 나라인데 그럼 협력 안 합니까? 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저기 나머지 분들 보면은 예컨대 좌익에는 김원봉 익산 김원봉이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의 네. 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은 우익에서는 이범석 장군 같은 분이거든요. 이범석,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이 공산주의 경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이범석 장군은 저 이승만 정권에서 총리까지 했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다 이회영 선생의 경우에는 조선 10대 갑부 중에 한 명이었고, 맞아요. 전 재산을 네. 이제 털어서 네. 한일 병합 후에 이제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의 가산을 그 처분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노비들은 다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로 건너가 나중에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운 말하자면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어떤 그 저기 모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다 희생하신 분인데 신흥 무관 학교가 결국 육사의 전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 정통성을 예. 이어받는 거거든요. 광복군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지금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발언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하나의 시리즈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 네. 논란을 일으키기로 처음부터 이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이 논란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어떤 건국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적인 이념 논쟁을 촉발시키겠다는 하나의 기획 상품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아니 일자의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 독립 민족 해방 투쟁과 결합돼 있었고 당시에 많은 사회주의 운동했던 분들이 이 이념을 수단으로 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소비에트하고 결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원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단 네. 도구화 시키면서 같이 결합한 것인. 네. 아, 여운영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예? 김원봉 몽양 여운영 선생. 뭐 다 그런 분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이제 이걸 신호로 해가지고 좌익 청산이 전 사회 분야로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 저기 정주용 시인의 향수라는 네. 시를 우리가 처음 본 게 언제입니까? 그럼 87년 민주화되고 나서 88년, 89년에 월북 작가들 대거 해금될 때거든요. 네. 벽초 홍명인 어떻습니까? 북한에 가서 부수상까지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그 동아일보인가요? 연재한 저 인꺽정. 네. 예. 이거는 한국 문학의 보고이자 예. 조선말의 어떤 그 저 일종의 어떤 저장고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뒤로도 널리 읽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또 예술 쪽에도 그 왜 무용과 최승인가요? 네. 그 저기 그 일제시대 때 어떤 전설적 무용가 죠. 이런 것들을 저기 뭐냐 이렇게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우리 문화의 보고가 일제히 그 해금이 되면서 그 90년대 한국 문화가 폭발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풍성한 문화적인 그 저 이 자산을 네. 이제 드디어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갇혀 있던 의식이 해방되고 이 어떤 분단 의식의 오감이 왜곡돼 있던 것이 이제 정상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무장투쟁으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이 정말 그 강인한 어떤 생존 의지에 불탔던 조선민족의 그 유고하고 강인한 어떤 생존 의지와 어떤 문화적 향기들이 그제서야 이제 완성태를 가져갔던 것인데. 이거 다 이제 전부 다 시비를 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그 만주에서 북간도와 만주에서 독립군 투쟁을 했던 독립전쟁론의가 네. 계속 했던 분들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럼 만주에서 했던 우리의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을 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 자리를 백선엽이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만주 군관학교 갖고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토벌 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강도 특설대에서 43년부터 45년까지 2년간 저기 저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무참하게 우리 독립운동가들 죽이고 제일 잔인했던 거죠. 아니, 심지어 저기 뭐냐 그 사람들 작전이라는 게 독립운동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 단체가 바로 간도 특설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또 조선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조선인이 조선인을 탄압하도록 했던 일제의 가장 교활하고 간악한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이던 2009년에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임명사전에 정부가 등록을 했어요.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을 예.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사연을 알아요. 아니 왜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친밀이라고 하면서 네. 왜 그랬을까? 왜 백선엽을? 그때 그걸 안 막았을까? 그거는 사연이 있어요. 뭡니까 그건? 그때 우리나라 그 안보단체에서 예비역 원로장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선엽 원수 추대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워낙 압박이 거세가지고 예. 원수가 별 다섯 개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의 군 조직범의 직제령에는 원수 계급을 설정하고 있거든. 아 그래요. 그런데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백선엽 장군을 명예 원수로 지금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인물을 이제 영웅을 만들기 위한 원수 추대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지 않아도 저기 저 2008년에 그 광우병 사태, 네. 쇠고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사태로 해가지고 잔뜩 정권이 이제 저기 어떤 혼쭐이 났는데 네. 이것까지 해주면 그러면서 갑자기 청와대가 예.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보단체들이 토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요? 삐진 거예요, 그때. 그때 그래서 2009년에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명이 된 건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보수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느냐. 더 이상의 이념 논쟁을 하면 불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다닐 때 구속됐던 이유가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어떤 그 저 죄목으로 그 저 유죄 판결 받고 실형 받다가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운동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요? 네. 처음 듣죠. 그래가지고 한일 반대 회담으로 이렇게 되니까 학생운동 그걸 지도자가 되니까 저기 저 나와가지고 저 뭡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 쓴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정과 때문에 취직이 못되게 생겼다. 내가 왜 취직이 못돼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대건설에 사실은 취업 시켜준 거예요. 그때는 네. 학생회장 출신들은 취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친일 반일 뭐 논쟁이 됐을 때 네. 이 대통령 자신도 불편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해가지고 그 백선엽을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정부가 인정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이 다섯 명의 독립 영웅들하고 대체시키겠다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 그 이념 논쟁 촉발인데 여기서 이제 친일 반일 그 이제 그 갈라치기 일종의 어떤 그 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분열 책동이 들어간 건데 이걸 통한 다음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반이라면 역사상 봤을 때 이게 반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친일이 네. 반공과 연결되지. 네. 지금 해방의 친일파들이 바로 반공주의자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엉망이 돼 버리거든 실제로. 네. 이 친일파들 제거가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이준석도 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네. 말씀하신 진짜 누굽니까? 광복회장인 이종찬 회장도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친구 아니에요? 50년지기!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정부의 이. 그런데 하겠다는 색깔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의 기획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 공격을 통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네. 사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지금. 네.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로 하는데 러시아는 국가 자본주의예요. 네. 체제가. 예. 어쨌든지 이런 거 불문에 붙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며 선택지도 아니며 이런 얘기를 해야 자꾸 젊은 사람들 표가 올라가요. 총선 때. 그래서 2030 세대의 어떤 그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악마화된 네. 북중러에 대한 공격이 있어야 되고 예. 그걸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준비 운동 내지는 어떤 하나의 버퍼존을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서서히 몸풀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 독립영웅의 사회주의 서운박탈 그다음에 독립영웅 부정 그 사회의 자리를 친일파로 세우는 여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성공할 뭐 거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용인항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권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일단은 자신의 어떤 이념적 토대와 입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생존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신념화돼 있어요. 이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권이 이렇게 막가는 정권이 됐는데는 뭐냐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한 번도 칭찬받아보지 못한 낮은 지지율의 장기간 그 지체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정부나 여당조차도 뜨뜻 미지근하고 네. 내 주변에 아무도 편이 없는 이런 어떤 그 저기 고립의식, 고립된 어떤 그 멘탈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불꽃같이 뚫고 나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상력이 빈곤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그 조금 더 참신하고 어떤 새로운 국정 철학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옛날 해방 전후의 좌우갈 투쟁 같은 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국면으로 나라를 몰아가야. 그래야 나는 어떤 그 우파에 그 여기에 든든한 우구는 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안 해요. 보수 유튜버예요. 뉴라이트 운동 네. 세력들이고 요걸 안고 가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근본주의 성향이 네. 결국은 그 이 정권의 어떤 생존 투쟁이자 인정 투쟁이고 그다음에 신념화돼 있는 네. 거죠. 자기 최면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예, 자기 어떤 그 자기가 자기를 설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된 지 나흘째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정부는 뭐 전문가를 파견했다. 계속해서 용인하고 이거 홍보하고 합리화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 아니,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폐로 작업이 없다. 계획도 그렇죠. 없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기 뭐냐, 금세기 중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네. 이게 충격적인 건데 자, 이제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그 양해를 구하고 뭐 정중히 설명하겠다 이럴 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오염수 방류는 폐로 작업의 일환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 오염수 130만 톤이 주변에 1046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어요.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과 장비를 넣겠다. 네. 그게 무슨 시설 장비냐? 지금도 불타고 있는 원자로 폐로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주변 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 네. 고로 오염수 방류는 폐로 작업의 일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폐로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해놓고 오염수가 방류됐던 첫날 네. 터진 게 뭐냐 하면은 폐로는 불가능하다. 아, 그래 터졌죠. 그러면 그 전까지 2051년까지 폐로 작업을 완료하는데 그 준비 기간만 10년이요. 네. 그게 지금 오염수 10년 동안 방류하고 그 부지에 설치해야 될 시설 장비라고. 이 얘기가 논리적인 맥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염수 방류하는 첫날 사실은 그런 폐로 51년까지 폐로 작업 안 된다. 이게 하루 만에 첫날 밝혀진 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폐로는커녕 접근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를 그 얘기했던 정당화했던 논리는
여기서 무너진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염수 방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문제점보다도 오염수를 만들어낸 그 오염 원이 제거되느냐 문제. 그렇죠. 오염 원이 계속 그 저기 저 오염을 유발하는 한 이 오염수 방류는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분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는 주변으로 물러나고 첫날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아직은 저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 이하다. 뭐 삼중 수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떠들어도 돼. 아니 그런데 그 수치가 30년 심지어 50년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51년이라고 최초의 일본 정부가 그 완료했을 때 제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86살이더라고. 네. 아니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평생 오염수 방류하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아들, 딸, 그 손녀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원점 재검토지 이 얘기가. 어떻게 지난 2, 3년간 우리가 그 들어왔던 얘기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데도 그래. 여기서 저기 뭐냐 이런 얘기하면 여전히 괴담입니까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저기 조선일보 보도 봐요. 작년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하고 나가지고 내가 그런 기사를 찾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저 숫자 세보다가 포기했는데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기사 보십시오. 오염수 방류는 폐로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최고의 복구는 폐로다. 근데 이웃 나라가 재난을 당했으면 그 복구를 우리가 도와야지. 네. 어떻게 당장 이웃 나라에 있는데 이거 따지기만 하냐. 돕는 게 도리다. 그 복구는 폐로로 가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조선일보 논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논리가 1년간 보도한 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오염수 방류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일주일째 네. 건성건성 그냥 어쩌다가 뭐 폐로가 안 된다. 아니 제가 받은 최고의 충격은 이거예요. 폐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11년 3월에 그 동일본 대지진하고 11일 날 쓰나미가 네.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얼마 후에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원자로가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 나오토 총리가 원자로 폭발이 예견되던 긴급한 순간에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네. 저 원자로는 계속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진다. 폭발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중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5천만 명의 난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자로가 지금 폭발만 안 했지 어쩐 일인지 왜 폭발 안 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 얘기는 천천히 나중에 해드릴게. 그랬는데 이것이 폭발 속도만 늦춰서 서서히 100년, 200년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단지 방사능 낙진이 반경 170km 이내에 지금 날아가지 않고 있다 이 뜻이지. 이 폭발 자체는 속도가 지체되고 폭발력만 지체된 거지 계속 원전 분야로 폭발했던 것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폐로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무서운 일이 또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부수적 폐해고 여기에 본질이 남아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계가 대충 넘어가요. 아이, 나쁜 놈들, 진짜. 아니, 천벌을 받을 얘기지, 이 얘기가. 아, 진짜. 폐로 기술은 없다니까? 그런 계획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인가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예. 여태까지 짜고 거짓말하고 방류한 다음에 고백한 거야 이제. 그때까지 방류를 정당화하려고 거짓말 계속. 지금까지 도쿄 전략이 했던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마지막 거짓말이 이거고 마지막 진실한 한마디가 이거예요. 사실은 계획 없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지네들 지금 식민지네. 응? 그렇다니까요. 식민지야, 제2의 그러니까 식민지야. 저런 걸 미화하려니까 독립운동 영웅부터 저기 때려잡는 겁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저 국면을 헤쳐나가려는 거지, 이제. 이게 다 연결된 얘기지. 어떻게 각각의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건 친일보다 더한 거예요. 친일이 아니에요, 이건. 친일보다 더한 거예요. 친일 이상이야, 이건 완전히.
일반 일본 우파 서울 사무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우파 대리 정권이야. 아, 그놈은 뉴라이트라고 해놓고 라이트도 아니야 사실은 저거. 완전히 저기 뭐 전체주의 이 사람들 피는 거. 대한민국 피인지 어느 나라 피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거 국가의 진짜. 명운이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